안녕 여러분, 강지입니다. 오늘은 도쿄하우를 찍어볼 겁니다. 이번에 도쿄 가서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사왔는데 거기서 뜯은 거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구매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격과 함께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제일 먼저 당연히 산리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짜잔, 짱 귀여운 손수건을 사왔습니다. 제가 산리오 중에서도 이 리틀 트윈스타를 진짜 좋아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확실히 레어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손수건을 하나 사왔고요. 보면은 이렇게 별이랑 리본이랑 왔다 갔다 되어 있습니다. 별도 그냥 별 아니고 약간 별똥별 별이에요. 짱 귀여운. 다음에 짱 귀여운 거. 짜잔. 짱 귀엽죠? 이거 뭐냐면 머리끈이에요, 머리끈. 뒤에는 이렇게 하트로 돼 있습니다. 저는 산 용도가 리틀 트윈스타 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매를 한 머리끈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짜잔. 요 리틀 트윈스타 지갑을 구매했는데요. 짜잔. 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면 짜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동전을 넣는 칸인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름이랑 뭐 그런 거 써놓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카드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스. 그리고 여기다가 지폐 넣을 수 있고요. 너무 귀엽지만 그냥 제가 전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뚱뚱 뚜루둥, 드디어 리틀 트윈스타 랜덤 깡이 왔다. 제가 저번에 일본 가서 한 거는 짜잔, 요 귀여운 아이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머리 딴 아이. 얘랑 세트로 요 하늘색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소파, 테이블, 그리고 티타임, 패션, 서랍, 침대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탑! 오! 대박! 대박! 헐! 어떻게 이렇게 나와? 대박! 헐! 어떻게 위시가 한 번에 나오지? 이렇게 커플로 나왔어요, 여러분.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박. 와, 이런 도파민이? 짜잔. 헐, 짱귀야. 진짜 짱귀. 뒷모습. 아, 너무 귀여워. 짱귀 커플 아닙니까? 우와,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나올 수가? 제가 조만간 저 피규어 칸을 정리를 할 거거든요. 이 리틀 트윈스타를 제가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한번 랜덤깡 또 해봅시다. 역시 랜덤깡이 짱이야. 짜잔, 이 헬로키티 두 가지 랜덤깡이 있는데요. 요거 큰 거는 440엔이고 요 작은 거는 715엔입니다. 이거. 저는 여기서 위시가 얘예요, 얘. 아님 얘. 이게 50주년으로 나온 거라서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짠! 아! 아, 그래도 귀엽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좀 귀엽거든요? 나쁘지 않다. 근데 얘 용도가 사석도 아니고 그냥 스티커더라고요. 뭐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여워서 보관은 하겠습니다. 아, 뭔가 여기서 끊어야 되나? 이 기운을?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전에 제가 하나를 더 샀었는데 요 포차코가 나왔었습니다. 좀 귀여운 거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키티. 두루루루뚜. 짠! 아!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아,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허허, 없던 일로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요 베스볼을 한번 사봤는데요. 얘가 좀 랜덤을 해도 좀 귀여운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봐봐요. 키티 있고, 마멜 있고, 그리고 얘, 제가 좋아하는. 이게 반지 버전이 있고 캐릭터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라도 좋으니 제발 리틀 트윈스타 나와라. 자, 갑니다. 뭘까? 소리 대박 좋아요, 그쵸? 냄새는 되게 비누향. 완전 비누향 나요. 어, 이제? 보인다, 보인다. 어, 와! 여러분! 헐! 대박이야, 진짜! 나 완전 럭키골!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진짜로? 짱귀야! 너무 귀여워. 이것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귀여워. 제가 모은 것만 봐도 지금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짜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의 리틀 트윈스타 존입니다. 짱귀.
이걸로 저의 도파민을 이미 채운 것 같아요. 너무 기쁘다. 너무 기뻐. 다음에는 포착포. 짱귀죠? 완전 귀여움. 이거는 원래 산리오 베이비 제품이에요. 색감이 너무 귀엽고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딸랑거리는 소리도 납니다. 머리 안에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걸어둬도 귀엽고 끈 무시하고 여기다 군번줄 달아가지고 달고 다녀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제가 봤던 포차코 키링 인형 중에 가장 귀여웠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삼. 너무 귀여움. 다음에 짜잔! 짱 귀여운 키티 파우치를 구매했습니다. 요렇게 키티에 날개가 달려있고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하트가 되어 있고요. 지퍼도 하트예요. 사실 제가 키티 제품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광고했는데 키티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키티 제품이 예쁜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야역에 있는 키티샵에 가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안에 이런 내부 수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리 카드를 넣고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산리오 마지막 제품이 있습니다. 짜잔! 짱귀죠? 너무 귀엽죠?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있는 마멜이고요. 위에는 이렇게 비즈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화려합니다. 요런 것들은 가방에 달아도 너무 귀엽고 그냥 에어팟 키링으로도 좀 화려하지만 특별한 그런 키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짱귀. 자, 산리오 다음으로는 키디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띠리리리띠. 요거는 스누피 토미카입니다. 얼마나 귀여울까? 헉!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눈썹까지 보이십니까?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뒤에 꼬리까지 보이세요? 제가 버스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옆에다가 두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추후에 브이로그에서 산 피규어로 집 꾸미는 영상을 쫌쫌따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 짜잔! 짱 귀엽죠? 이거 스누피 파우치인데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렇게 쪽 조이는 거죠. 제가 이런 조그만 파우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에다가 립이나 팩트 딱 넣을 수 있고 저는 여행 브이로그를 많이 찍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쫌쫌따리 이렇게 파우치 안에다가 정리를 해놔야 가방 안에서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리 카드나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넣기 좋아 보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다. 자, 그 다음 스누피를 꽤 많이 샀네요. 짜잔! 요 보여드렸던 피규어를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종류들이 좀 많은데 요새 저는 네이클로버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뭔가 네이클로버를 샀을 때 뭔가 진짜 나한테 행운이 찾아오는 느낌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상술일 순 있겠지만 상술에 기꺼이 넘어가는 소비자. 짜잔! 너무 귀엽죠? 노랭이가 이렇게 네이클로버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펄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전시해 놓을 겁니다. 스누피존도 있고 미피존도 있고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그리고 그 다음 대망의 딴따단 또로로론 실바니안 햄버거 사왔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게 자꾸 생각이 나서 구매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살 수 있더라도 여행 오면은 면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0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몬자야 기획 같이 먹은 딱지가 아 너무 귀엽다 당장 사라 해가지고 구독자의 의견을 또 따르는 강쥐.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이렇게 펼쳐서 애들을 먹일 수가 있다. 와 실물이 어떨까 진짜 궁금하긴 하다. 와 퀄리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짱귀다 진짜. 보니까 이렇게 사용설명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건가 봐요. 이게 햄버거인 거 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게 반질반질한 게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게 토마토 의자예요. 토마토 의자 그리고 피드버거 이렇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기둥을 한번 설치해볼까? 이거를 이렇게 꽂고 그리고 이렇게 쫙 벌리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감튀 튀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요게 이렇게 식판이고요. 그리고 토마토 의자. 얘가 이렇게 주인장인 거죠. 아, 너무 귀여워. 와, 이거 봐요, 여러분. 오토바이의 디테일. 이게 뒤에 표지판도 있고요.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그리고 여기는 박스예요, 박스. 딜리버리 박스. 이렇게 딱 넣고 달리는 거예요. 장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짜잔. 그리고 디테일이 진짜 대박인 게, 이거 보이십니까? 먹다 남은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 햄버거씩 두는 거죠. 이거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짜잔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자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다가 햄버거랑요, 이런 세트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음료수도 놔야지. 콜라 이렇게. 아,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서 숨이 안 쉬어짐. 그리고 실버니언 요 나온 애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넣어봐야겠어. 너무 귀여울 것 같잖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무섭다. 아, 진짜로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귀여움이?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는 다른 거 비싼 거 사는 것보다 이런 귀여운 걸 보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행복한 밤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요 실바니안을 잘 뜯어봤으니 다음 패션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템이라고 해봤자 뭐 별게 있다. 있네. 첫 번째, 짜잔! 요 삼바 신발을 사왔습니다. 아디다스 신발인데 앞에 요렇게 혀 나온 디자인이 신상인 것 같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혀가 나와 있는데 디테일이 아디다스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퓨마 신발도 이렇게 혀 나온 디자인인데, 근데 그건 찍찍인데 이거는 아예 요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마는 막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쪽 내부에는 이렇게 아디다스 깔창 깔려져 있고요. 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끄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가죽이고요. 앞에 이런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이거든요. 회색의 포인트가 있어서 확실히 발이 좀 더 작아 보이고 좀 더 깔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한 룩, 약간 댄디한 룩, 모던한 룩을 입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신발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240을 신는데 245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긴 바지를 입었을 때도 좀 포인트가 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 깔끔한 느낌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도 좀 이쁘지 않아요? 좀 특이한 느낌? 제가 OOTD 찍을 날이 온다면 한번 이 신발이랑 같이 신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템은 짜잔! 요 가방입니다.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구매했던 프라다 빈티지 백이고요. 이거 상품명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빈티지로 구매를 한 거라서 제가 상품명은 제대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제품은 프라다 맨즈 제품이고요. 저는 백팩을 너무나 잘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항상 어디 나가면 노트북을 항상 챙기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팩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인데 헐렁헐렁한 제품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깨에 무리가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좀 튼튼한 백팩을 메고 다니되 정말 예쁜 가방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 해가지고 명품 빈티지가 정말 많고 관리를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레그태그 중고 매장에 갔었는데 딱 요 제품이 보이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집었죠? 집었는데 프라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괜찮은데? 하면서 봤던 제품입니다. 원래는 79만엔이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또 면세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한화 가격으로 62만원대에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지금 쓴 지 한 일주일 정도 넘었는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다니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긴 가방이고요. 옆에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주머니도 있고요. 이렇게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이 가방을 산 이유가 뭐냐면 앞쪽에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요.
앞에 이렇게 키링을 달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도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저희 포근빌리지의 키링을 달아뒀고요. 그리고 앞에도 또 있습니다. 수납 공간. 이렇게 짱 넓게 돼 있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 앞에도 또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칫솔을 여기다가 넣어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수납 공간인데요. 이런 뚜껑이 크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딸깍 소리를 내면서 열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프라다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뚜껑을 열면 프라다가 로고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였냐면 여기 끝쪽이 실타래처럼 좀 얇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이것만 쓰면 되는 거니까. 안에다가 노트북에 따로 수납 공간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소리 들리시죠? 엄청 탄탄해요. 그래서 쏙 들어가고 안쪽도 수납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에 프라다 로고가 박혀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뭐냐면 뭔가 티가 엄청 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티가 굉장히 많이 난다. 멀리서 볼 땐 모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오, 프라다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좋았어요. 근데 다만 봐봐요. 이런 가루들 보이세요? 이게 약간 송진가루 같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싸게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계속 제가 털거나 그냥 청소기로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너무 만족 중입니다. 이런 은장이나 매끄러운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새 이렇게 메고 일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메면 이런 모습이고, 뒤로 메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조여서 다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느낌의 백팩을 구매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짜잔! 요거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굿즈예요. 이번에 뉴진스가 나오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연찮게도 제가 원래는 주말을 끼고 여행을 안 가요. 왜냐면 저는 일요일마다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있게 되면 영상을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최대한 평일 내에서 해결을 하려는 편인데 이번에는 정말 급하게 그냥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약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까지 끼게 된 거예요. 근데 웬열, 럭키비키. 이 무라카미 다카시 스토어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밖에 안 여는 거예요. 심지어 안 여는 날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가봐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1시간 20분을 섰다가 앉았다가 막 기다렸는데 너무 귀여운 쿠션이 있는 거예요. 딱 우리 집 색깔인 쿠션이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부들부들한 쿠션이고요.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짱 귀엽죠? 근데 이게 가격이 정말 어이없게 비쌌던 기억이 나거든요. 무려 10,000엔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스프리도 안 돼. 솔직히 그냥 바로 살 수 있었으면 이걸 샀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색감이 너무 예뻐서 사고 난 후에 정말 만족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솔직히 키링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사왔습니다. 은색인 아이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갔는데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금보다는 차라리 은색 섞인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요 제품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는 이런 핀이 있는데 이게 클립이 좀 약해가지고 잘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여기다 키링을 달아서 걸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짜잔! 이 키링을 사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PVC 재질의 키링인데요. 이거는 1,500엔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 앤 블랙. 예쁘죠? 진짜 못 달았다. 좀 이상하게 달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제가 열심히 한번 예쁘게 달아볼게요. 그러고 이제 제가 쫌쫌따리 산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 자, 양말. 비비안 웨스트우드 양말을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택스프리를 받아서 1,800엔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짜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여기까지 오네요. 굉장히 지금 뭔가 이상하지만 좀 예쁜 라인인데? 까만색도 살 걸 그랬나? 예쁘죠? 예쁘다. 그래서 치마나 반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신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폴로 양말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포인트 주기에 너무 좋은 양말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택스프리로 해서 1,3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짠짜잔 비비안 웨스트우드 스카프를 사왔습니다. 요거는 2,000엔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꽤 괜찮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냐 의외로 포인트 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싹 묶어가지고 포인트 주기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여행 다닐 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손가락질 받으려나? 어쨌든 좀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아주 잘 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수영템입니다. 수영템. 요새 제가 진짜 수태기가 너무 찾아와가지고 저 자신도 힘든데요. 이 제품을 삼으로써 좀 이 마음을 조금 다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개를 사봤는데 짜잔! 이 스윙캡을 사봤습니다. 나이키 건데 1,210엔이고요. 짜란 이렇게 회색인 거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실리콘 제품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전 실리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꾸 밀리고 위로 올라가고 이래서 이런 천이 좋은데 천이 보통 사면 진짜 촌스럽거나 여기에 라인이 너무 진하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뭔가 편해 보였다.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되게 짱짱하고 편한 느낌? 좋은데? 약간 찰랑찰랑거리고요.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잔! 이거 사왔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그 안티포그 물안경에 안개가 끼잖아요. 수영을 하다 보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미끌미끌한 걸 바르거든요. 근데 그런 바르는 것들이 딱 요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방 안에서 계속 굴러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닫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방에다가 달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짜잔! 수경을 한번 사왔습니다. 제가 기존 수경은 그냥 배럴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뭔가 다른 수경을 쓰면 또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사봤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 그리고 되게 넓다. 확실히 보이는 게 되게 넓어요. 밝은 거 사다 보면 눈이 보이다 보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두운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적당히 보이고 괜찮네요. 그래서 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수영을 하면 딱 멋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일본 가서 정말 많이 먹고 저는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온 것도 좀 크게 옹골차게 잘 사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 아주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음식점을 선별해서 엄선해서 갔었는데 베스트 중에 또 베스트를 걸러내니까 정말 맛있는 곳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딱지들의 집단 지성에 감탄하며 다음 여행도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열심히 먹어오는 그런 푸파 강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본 여행 재밌게 마쳤고요. 또 다음 여행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쿄 하울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돌아오는 일상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도 포근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재밌었당.